네, 군위휘천강에 고기들이 빠방 터지고 있습니다. 춥지만 쉽게 또 낚시를 하면 올라오기가 힘들고 조금 노력을 가하면 이렇게 또 많은 수량을 잡아냅니다. 네, 잔잔하게 손 맛보고 다 풀어주고 사진을 간단히 보냈네요. 이 많은 마리수 중에서 머리 두 수이. 얘네는 머리야. 알이 빵빵하대요.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이 많네요. 작년부터 잔챙이가 굉장히 많아요. 군위휘천에. 잔챙이라고 하면 25 이하. 20에서 그 사이. 좀 자라졌지만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진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. 작년과 올해. 그러므로 지금 올해는 많은 기대를 해도 좋아요. 손 맛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블록의 배수가 많지만, 이런 잔잔한 씨알들이 많다는 건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? 그냥 한 곳만 관찰한 게 아니라 포인트마다 다 그래요. 그렇다 보면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내년에도 또큰 고기가 나오겠죠? 올해는 좀 작지만, 와, 이거 3월 2일, 1박 2, 혼자 1, 2박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. 뭐, 볼류콘인지 웅덩이인지 모르겠지만, 대충 또 포인트 설명을 해주고 가셨습니다. 저희 집을 방문하는 분에게는 또 상세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겠죠. 와, 우리 손조사님. 와, 또, 모 손조사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. 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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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. 아름답고 예쁩니다. 오늘은 3월 2일. 네, 대물나라입니다.